많이 해주실 거죠? 자, 보라마 한번 나와라 해주세요. 아셨죠? 자, 보라마! 지금 주신 분들은 네, 내년에 꼭 장가 시집 한 번씩 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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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년에 2019년에 꼭 한번 시집 한 번 더 가세요. 네. 아, 삼촌은 네, 장가 한 번 더 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아, 이렇게 많은 돈을 주시니까 또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. 또 네. 아, 근데 솔직히 저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. 아, 또, 아, 또 이런 걸 또 감사합니다. 네, 네. 이런 거 사실 제가 직업이 거지지 실제 거지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엄청 유명하신 분입니다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가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TV에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우리 아버지만 찾아요. 네?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고요? 네, 지명수 배자입니다. 네. 사람들이 다 우리 아빠만 찾고 있어요. 네. 자, 그러면은 제가 기억 나왔으니까 좀 신나는 노래로. 아, 사장님. 아, 회장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회장님이야. 감사합니다. 박수 한번 쳐주세요. 네, 네. 옷도 엄청 비싼 거 입으셨네요. 옷 메이커 입으셨어요. 네. 골프웨어.
골프 외에 아무나 못 있거든요. 근데 골프 치러 많이 다니시나 봐요. 저는 골프는 안 쳐봤고 사채업자한테 골프 치러 맞아보긴 했어요. 네네. 그러면은 네네. 아 예? 아 하드신다고요? 아 감사합니다. 녹음 되나 이거? 네네. 네. 자 그러면은 신나게 여러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노래 이제 아미세라는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신나게 이런데 오셨으면은 그래도 스트레스 풀고 가셔야 되잖아요. 예, 참 아까도 방댕이 부마님 말씀하셨듯이 예, 내년부터는 이제 방댕이 부마님하고 예, 같이 이제 다니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2019년도는 예, 올 겨울 동안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예, 제 보람이 이 세 글자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갑시다. 이제 오신 여러분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. 그 다음에 내년에 정말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그리고 정말 태평성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의 내년 2019년도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난타 한 곡 장구 난타 한 곡 올려드리는데 네 오작교라는 난타가 있나 모르겠네요. 네네. 그래서 내년에는 올 한 해는 정말 아, 네. 감사합니다, 삼촌. 네, 네. 아, 그럼 염색이나 하시지. 네, 잘 주시고. 네. 네. 그래서 내년에는 올 한 해 안 좋았던 일들 싹 잊어버리시고, 내년에는 정말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꾸 난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정말 내년에는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시고, 그냥 정말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정말 화를 안 내는 사람들이 어디에 사시는 분들이냐? 충청도에 사시는 분들이 화를 잘 안 냅니다. 근데 또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또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버럭 하시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을 빌면서 난타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화이팅! 네, 감사합니다.
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네, 수준이 참 높으신 것 같아요. 그래도 밥 시간이 됐는데도 네, 엿으로 지금 배채우고 계신 것 같은데 네, 여러분들 정말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. 네,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공연은 짧게 하고 이따가 또 누구 나오시는 분 있나요? 아, 네, 설럭 선마님이 또 마무리를 하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공연장에 아니요, 예. 자, 그러면 다 같이 보람이 실현하고 박수와 함성 한번 주세요. 해주시고 네. 자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공연장이 너무 좋죠. 네, 공연장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남양주의 아마 명소가 될 것 같은 네, 그런 좋은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록스 분마님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를 드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설록스 예. 하나만 더 할까요?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 예. 네. 한국만 한번 들어왔는데 큰 돈을 주셔가지고 계속요. 네. 그러면은 네, 수덕사의 여성하고 아니 그러면은 제가 장구치면서 노래를 할게요. 네, 그 남자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사나이 눈물 이 두 개 엮어가지고 장구 치면서 신나게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어떤 거요? 아니
결혼식에서 노래하길 잘했다. 자기도 없겠냐. 아 진짜. 네. 아 네 여기 이사장 부모님께서 네, 카드도 받는답니다. 그러니까 힘듦이 네, 없으신 분들은 네, 카드 나왔는데. 아 진짜. 아, 왜 갔어? 아, 진짜 긁히네, 이게. 네. 그러면은. 카드가 좋아서 긁히네. 왜 이렇게 들어가보자. 보람이 아름이는 지부사장님 뿐이 없다. 네, 근데 정말 아,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정말 이제 돼지 김포 이모 삼촌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원래 제가 작년에 각설이를 그만둘 뻔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성대가 안 좋아서 일을 못할 뻔했는데 저희 돼지 이모 삼촌께서 이렇게 한약을 지어주셔가지고 목에 좋은 한약을 지어주셔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또 있을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리고 그게 최고의 아픔마님, 최고의 아픔마님이 저를 지금까지 이제 잘 키워주시고 잘 좋은 가르침을 주셨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최고의 아픔마님한테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네. 네. 네, 괜찮습니다. 네, 네. 네,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년 2019년도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남자라는 이유로 사나이 눈물 이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다같이 박수와 함성! 너무나 어수선 세상을 살면서도 내 사연 숨기고 있어도 나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안에 뭐가 있어 있는가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어 소리 내어 처음인 듯 사랑을 하면서도 쓰라린 이별 숨기고 있어도 아직도 그런저런 과거가 있겠지만 내 앞에 서 있어도 언제 한번 가슴을 열은 소리 내요
네,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.
네, 오늘날 좋죠? 네. 되게 즐거우세요? 네. 네네. 참 행복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참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이제 춤추고 어울릴 수 있는 게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그러면은 예, 설록 선배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신다고 하니까.